정말 첫 투표인데 기쁘고 설레고 우리 세대 학생들이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제도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갈민경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8세 박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만 18세가 된 신가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촛불청소년인권법 재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한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되게 오랫동안 이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게 돼서 4월 15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신나요, 지금. 저는 다음 대선 때부터나 투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이번 총선부터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쁘고 설레고 빨리 투표하러 가고 싶습니다. 드디어 이제 선거권이 생겼고요. 우리 세대 학생들이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소수정당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저는 그 막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모의 선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례들로 이제 그거를 모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대로 그게 교육이 되려면은 지금 나오는 후보들에 대해서 모의 선거를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폭력벌 차벌금지법이 제일 마음속으로 지지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능을 준비하던 고3이었고 이미 입시를 한번 치러본 학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너무 과열된 대학 입시 경쟁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학력, 학벌, 차벌금지법이 진짜로 시행이 되면은 학생들이 많이 받는 입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그와 동시에 청소년들이 뭔가 학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원하는 진로나 관심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를 이제 눌렀었는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뭔가 기회라든지 그런 창구가 엄청 적다고 생각을 해서 교내에서나 교외에서나 청소년이 당사자니까 목소리를 내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골랐던 것 같고 네, 저는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모든 사항이 다 됐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제가 막 이리저리 막 찾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이런 성격인데 그런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진짜 적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진짜 학교 안에서 정규 수업을 받는 학생들처럼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복 관련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성 학생들은 그 치마밖에 안 나오고 바지가 안 나와가지고 바지를 입고 싶은데 항상 치마만 입어야 되고 그거에 너무 차이를 엄격하게 두고 막 이제 아예 교복도 안 나오고 학교별로 저희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는 아예 교복 관련해서 교복을 꼭 강제로 안 입어도 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교복 자유화 부분도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후보들의 공보물이 궁금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서 총선 특집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지역구와 관련된 뉴스나 여론조사 결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첫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더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투표인 만큼 여러 후보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약들을 좀 공부하면서 의미 있는 한 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하는 정말 첫 투표인데 고등학교 3학년 물론 중요한 시기지만 다 같이 투표하러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해주는 국회의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할! 박! 신! 서! 투표합니다! 투표합니다.